흑암이 그렇게 짙게 있는 것은 한 가지는 애굽 땅의 애굽 사람과 너무 동화된 유태인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데려와 봐도 별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다 죽게, 애굽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그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대환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보호하셔서 뭐 환란을 면케도 하고 또 환란 없는 지역으로, 애굽 사람들의 시간 밑에서 종로를 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자기 시간을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돼. 이 호데시 하는 것이 단지 그냥 달 이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어데를 가서 귀향을 뭐 종노릇을 하거나 또는 흩어져서 유랑 생활을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고 회복하신다 하는 것. 그러면 430년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아브라함 그 계시 받은 그 이후에 다 객으로 살았으니까 어디 가서 그 땅을 막 정착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는 것이 그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 그 후에 이때부터서 430년이다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그러면 400년 후에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삭이 나온 제목은 가라, 넌 바로에게 가라 이런지.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3장 16절까지고요.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또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혹시 토라포션 유튜브로 보시는 분 중에 아직 달력 안 사신 분이 있으면은 TV에서 나온 달력의 토라포션, 여기 성경 말씀과 매주 토요일에 날짜에 토요일에 보면 또 명칭까지, 금년에는 명칭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아직도 몇 권 남았으니까 빨리 사셔서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와 신하들 마음을 더 완강케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더 심한 어떤 그 사인 표징을 그들 중에 기적을 나타내시려고 지금. 2절에 신하들, 다시 말해서 애굽 전체에게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다 나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대대 이렇게 나타내려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계속해서 몇 번 나오지만 자자손손 이것을 가르치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않냐고, 엎드려 좀 복종하지 않냐고 이렇게 안 보내고 그렇게 있느냐. 내일 지금, 그러니까 경고지요. 경고 사인을 보냅니다. 이건 10개 재앙 중에서 3개씩 묶어서 두 재앙은 경고를 한 다음에 재앙이 오고, 세 번째는 그냥 보내고, 또 그 다음 두 번째 셋, 그러니까 4, 5, 6번은, 4, 5번은 경고를 보내고 6번은 그냥 재앙을 보내고, 그 다음에 7, 8번 보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8번째죠. 9번째는 흑암, 그것은 그냥 내보내는 이런 형태로 지금 재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우박으로 내려가지고 지금 밭작물이 다 망가졌는데 그 후에 난 그런 뭐 채소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나무 그런 이제 다 갉아먹는 거죠. 그렇게 된다. 이렇게 가고 올 텐데 이것은 재앙인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기 위해서 왕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메뚜기들이 내 집들과 정반대로 왕이 할 수 없이 신하들 말도 듣고 그래서 가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다가 아, 그래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 갈 사람이 누구누구냐 얘기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9절에 바로가 빚고 와서 하는 말인 거예요. 빚고 와서 이것은 빚고 와서 하는 말인데 아니 아이들과 아이들도 데리고 간단 말이냐. 아이 가서 제사 지내고 그런다는데 거창스럽게 아이들까지 이렇게 데려간다는 것은 너희들이 가서는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 이런 뜻 아니냐. 근데 그래 놓고는 속이고 아니 가려고 하니까 너희 속에 그렇게 불의가 있고 악이 들어있는데 아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시겠느냐. 아니 아이들까지 보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냐. 이렇게 지금 비꼬는 듯한 그런 투로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원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래서 악하다 하는 그런 것에 지금 이 바로에게 있는 그 점성가, 점성술사가 얘기하기를 악이라고 하는 이불이라고 한 그런 그 별이 그 별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지금 나간다. 그러니 그 별의 영향력을 받고 나가면은 광야에서 피바다가 피바다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 내 보내서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악하다 하는 것인 게 랍비나 미드라시 보면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나가게 둬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표에는 좀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그러면서 11절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면 피바다를 이룬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배반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륙하시는 그러한 때 피바다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한 3,000명 죽지요 그때.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할례를 행한다고 가서 그렇게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메뚜기 재앙이 그 메뚜기 재앙을 보고 간담이 선을 했을 텐데 지금 메뚜기 다 먹어버렸으니까 결국 기근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내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랬겠죠. 다음에는 흑암의 재앙. 아주 깜깜해가지고 처음 3일 동안 깜깜했는데 3일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3일 후에는 더 진한 그런 흑암이 있었고 일곱 번째 흑암은 홍해 건널 때 홍해가 건널 때 홍해와 이 애굽 사람들 사이를 그 흑암으로 이렇게 가렸다. 그래서 일주일간 진행된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어. 어떤 그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랍비들 해석이 아주 진한 어떤 공중의 물체같이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래서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완전한 흑암이 그때 있었다.
그래서 이때 흑암이 그렇게 짙게 있는 것은 한 가지는 애굽 땅의 애굽 사람과 너무 동화된 유태인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데려와 봐도 별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다 죽게 하셨다. 애굽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그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아 이번에 흑암엔 뭐 애굽 사람이나 또 이스라엘 사람이나 같이 다 죽었네.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 못하고 하셨네. 그런 소리를 할까 봐서 흑암이 찌는 아주 아무도 일어날 수도 없고 캄캄할 때 그냥 죽여서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때 없어지고. 또 한 목적은 지금 애굽 사람들은 깜깜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대낮처럼 밝으니까 애굽 사람들의 집에 그냥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귀중품이 어디가 있는가 다 봐는 그래 그냥 사타치 돌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제 가지고 나오지는 않고 거의 애굽 사람이 흑암이 지난 뒤에 보니까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유태인 후손들이 왔다 간 흔적들이 있으니까 혹시 뭐 없어졌나 근데 그대로 다 있으니까 참 그 사람들은 정직하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봤기 때문에 어대가 중요한 거 다 있으니까 가서 귀중품을 구해라 빌려라 이제 달라고 그러는데 애굽인들도 또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게 호의적으로 봐서 그냥 하나 달라고 그러면 두 개까지도 줄 정도로 그렇게 그냥 다 줬다. 그래서 애굽에 거의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챙겨갔다. 어린애까지 가거라. 그러나 여기에 양과 소와 가축은 다 남겨두고 가라. 뭔가 돌아올 근거를 지금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강팍했어요. 바로가 생각하니까 아니 가서 무엇을 너 선지자 같고 또 제사장 같은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너희 섬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 지내는 걸 모른다고 뭘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릴지 모른다고 그건 너 그 지금까지 한 말하고는 영 그 앞뒤가 안 맞다. 너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기꾼과 같은 존재 아니냐 이러면서 강팍히 하고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자치는 거 11장에 보면 처음 난 것의 죽음. 그래서 처음 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가 장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는 이제 앞으로 또 할 일이 있으니까 남겨두신 것이지 거기에 죽었을 뻔한 거죠.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곧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대환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보호하셔서 뭐 환란을 면케도 하고 또 환란 없는 지역으로 피신도 시키시고 그래서 늘 이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정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계시록에도 뭐 일곱 교회에 잘못한 점 지적도 하고 잘하는 점 칭찬도 하고 이러시면서 모든 교회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님께서 늘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이었던 데서 지금 구출해내시는 장면인데 하나님 구출하신다 그러면 아 그래서 나왔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아주 단계 단계 복잡하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마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뭐 무슨 재앙 하더라도 그때 가서 보면은 그 재앙들 사이사이에 각자 또는 그룹 뭐 교회별로 나라별로 다하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래서 12장은 이제 유월절
우리 잘 아는 유월절, 유월절 얘기입니다. 이 달로, 2절에 보면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달은 지구를 한 바퀴씩 이렇게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같은 시간에. 그래 이스라엘의 달력이 그때 당시에 음력으로서는 달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첫 달이 첫 해가 언제부터 시작하면 7월 로시 하샤나. 그 여기는 지금 그거 놔두고 이 달을 첫 달로 해라. 그래서 이 달이 지금 그 히브리어로는 로시 코데시 시작하는 달인 거예요 말이죠. 이스라엘 국가가 태동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태동이 돼서 시작하는 그 달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 그동안에는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건 애굽 사람들의 시간 밑에서 종로를 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자기 시간을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돼 나가는 거죠 말이죠. 그러한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서 어린 양 이렇게 해놨는데 히브리어 단어에 해당되는 영어가 이게 없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어린 양이거나 어린 염소 새끼, 어린 양이거나 염소 새끼를 둘 다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냥 우리는 여기에는 어린 양.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는 어린 양이거나 1년 안 된 그런 양이거나 또는 염소 새끼 이것으로 하는데 그래서 lamb or kid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영어로는 그에 맞는 단어가 없다. lamb or kid. 지금 유월절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서 어린 양을 열흘에 데려다가 그것을 나흘 동안 집안에서 같이 있다가 그래서 나흘째 된 날 저녁 때 오후에 잡고 그 고기를 먹는 유월절 어린 양이죠. 여기 보면 내가 다른 때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셨는데 이 애굽 내려가서 장자들을 치는 이때는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는 중간 매체가 없다. 항상 하나님이 직접 하시거나 또는 어떤 때는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11일 양을 데려다가 14일날 양을 잡고 도살하고 그날 밤부터서 그래가지고 이 밤이 그 15일이 되는 거죠. 15일째 이제 새벽녘에 이제 떠나는 거죠. 새벽에.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달을 첫 달로 그리고 두 번째 달은 유월절이 아니고 출애굽의 둘째 달, 셋째 달 출애굽의 셋째 달, 출애굽의 넷째 달 이렇게 해서 다시 1월이 되면 출애굽 한 달 로시 코데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도 모두가 다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항상 염두에 두도록 그러니까 첫 달 보름에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데 그 목적은 첫 달부터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너희 종되었던 때 이렇게 너희들을 자유케 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둘째 달은 출애굽한 지 둘째 달이다.
출애굽의 셋째 달이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그 다음에 달 이름이 이것은 니산. 그 다음에 뭐 이게 7월은 아마 티시레이 그렇던가요? 그렇죠? 티시레이. 뭐 다른 달 뭐 엘룰월 뭐 이런 여기에 엘룰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개 12달의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에서 배워온 이름이에요. 바벨론 포로를 기억하도록. 그래서 달력 이름에 바벨론에서 가져온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달 루너 캘린더라고 그러죠. 달 주기가 29일 12시간 44분 3과 3분의 1초 한 달 이렇게 도는데 그래서 달이 한 달에 1월이 29일이면은 그 다음 달은 30일. 왜냐하면 12시간이 남으니까 한 달을 29일로 했으면 그 다음 달은 또 12시간이 남으니까 그 합해가지고 30일이 되는 거예요. 30일. 그래서 30일을 그래서 29일, 30일 이것이 반복해서 6번 하다 보면은 이제 354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걸 30일로 치면은 30, 360일이잖아요. 거기에 6개가 29일이니까 마이너스 6개를 하면은 354. 달력으로 1년을 돌면은 354일이 되는 거예요. 태양력으로 하면은 365일인데 365일이니까 11일이 남는 거예요. 1년을 지나고 나면 11일이 남아. 그걸 3년을 모으면은 한 달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13번째 달 한국어로는 우리는 윤달 7번 19년 마다 7번을 달을 윤달을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달이 항상 봄에 오게. 그래서 3월하고 4월 사이에 항상 오게. 어느 달을 넣느냐는 것은 이제 그거 전문하고 그리고 그 사내들인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아마 그런 거 계산하는데 이사갈 족속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월절이 있는 그 달. 그래서 그 달을 이 호데시 하는 것이 단지 그냥 달 이런 것이 아니고 회복이 된다. 회복을 의미한다. 다시 돌아와서 전처럼 회복이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그 개념을 달에서부터서 달이 처음에 초생달로부터 해서 풀문이 됐다가 나중에 다시 사라져서 조금 있다 보면 또 다시 그 달이 이렇게 돌고 그것이 이스라엘은 어데를 가서 귀향을 뭐 종노릇을 하거나 또는 흩어져서 유랑 생활을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고 회복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늘 심어주고 그러나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노예 생활에서 바닥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50단계가 있었다면 49단계다. 더 이상 내려갈 단계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추락해 있었고 또 육적으로도 그렇게 할 때도 아무 한 것도 못하고 해봐야 모세한테나 항변을 할 그런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세워가지고 시간이 완전히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런 시간의 시작이다. 이 달이 이 로시코데시라고 하는 것이 로데 로시코데시라고 하는 그
나를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 시리아 그리스 그 왕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로시 코데시를 지내지 못하도록 세 가지를 금했는데 로시 코데시를 못하게 하는 거다고. 그 다음에 할리하고 그 다음에 샤밧 안식일 이 세 개를 못 지키도록 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다 참여하라 이런 의미고. 그래서 entire congregation이라고 해서 완전히 온 이스라엘. 그리고 놀란 것이 그 양을 잡고 slaughter it 그래서 단수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단수로. 그러면서 하제 제는 이것이잖아요. 그 앞에 하 정관사부터 가지고 하제 그 이것.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랍비들이 코멘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슐람은 이제 지적을 하기를 그 양 그건 유월절 어린 양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한 마리 양을 잡은 것이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리고 몰려와서 그 앞에서 잡은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여기는 표현하는데. 그리고 무교절 15일 15절에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라. 그래서 끊어진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는 당장 쳐 죽인다 그런 말이 아니고 다가오는 세상에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도 일찍 죽거나 또는 자식이 없이 죽거나 그런 형태로 벌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이게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는 24절에 보면은 지금 첫 유월절을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지낸 거죠. 7일 동안 지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땅에 들어간 뒤부터서 이렇게 지킬 것이고 그날은 하루만 지금 지내야겠죠. 24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유월절을 지키고 가르치고 지금 3500년 전에 모세 때에 이루어진 일을 또 토라 포션을 매년 읽으니까 이 출애굽의 애굽에 대해서 나온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온 건데 참 놀랍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왜 그렇게 노벨상도 많이 받고 또 재벌 재산도 많고 그런가. 그래서 유태인의 교육법을 배우려고 뭐 탈무드도 번역해가지고 가르치고 뭐 다른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 삶으로부터서 그리고 랍비들의 가르침을 그렇게 세세하게 듣고 또 질문도 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어려서부터서 세 살 때부터 히브리어를 배운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몸에 배어 있어서 말하자면은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논쟁하고 해석하고 그러면서 조상들이 뛰어나게 했던 것들 다 답습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제쳐놓고 교육을 어떻게 받았나? 요것에만 맞추니 뭐 아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러나 원론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이런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야곱이 그 아들들하고 함께 세겜에서 그렇게 거기 있는 남자들 다 죽이고 떠날 때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전쟁이 있었을지라도 다 이기고 거기서 나가게 했고 여기는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도록 그들이 호의를 갖도록 그래서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랍비 얘기는 아주 하나 구하면 그냥 두 개까지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서 하여튼 제발 좀 빨리 나가주시라고 이렇게까지 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이라고요? 430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야곱과 레위와 고앗이 동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그러니까 애굽에 이 아들하고 이 아들 이 고앗이 몇 세 때 낳았는지 모르지만은 뭐 죽었을 때 낳았다고 할지라도 270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론이 지금 모세가 80이니까 아무리 해봐도 300 몇십 년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430년 해놨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는 내 자손이 그 계기 돼서 400년 지난 뒤에 나올 것이다. 그러면 430년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아브라함 그 계시 받은 그 이후에 다 객으로 살았으니까 어디 가서 그 땅을 막 정착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는 것이 그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 그 후에 이때부터서 430년이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러면 400년 후에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삭이 나온 다음부터. 그래서 람반 같은 사람도 예언의 말씀이 있으면 그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야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맞고 말하자면은 제 짝이 들어맞는다, 아귀가 맞는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된다. 또 42절에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여호와의 밤이라.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라. 유월절 그날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예언했던 것을 이루는 것이 예상이 되는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기대하는 그런 밤이고 또 그 밤은 애굽 백성들은 장자가 다 죽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는 밤이다. 그 말입니다. 이 42절 말씀이. 여기에서 뼈도 꺾지 말라 하는 것은 어느 랍비는 그건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뼛속까지 쪼개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까지 긁어 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그냥 부자처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해서 나가는 축제의 날이다. 그래서 넉넉하게 잡고 그리고 모든 애굽 이스라엘 자손들 다 먹도록 특별히 연약해가지고 늙어서 먹을 수 없거나 어린아이거나 그런 것은 놔둘지라도 그 외의 사람들은 일정한 양을 다 먹도록 모든 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여기서는 피는 좀 문설주의 발르지만은 그러나 살과 피로서 먹고 피를 발라서 넘어가게 하고는 그런 장면인데 지금 왕족처럼 왕과 귀족처럼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옷은 입고 아주 금방 떠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자세지만은 먹는 그 자세는 아주 왕 같은 자세로 그렇게 먹는 것이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개종자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러나 먹지 못할 사람,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거나 안 지켰다기보다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거나 또 토라의 법령 중에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거나 그러나 잘 모르고 그렇게 했을 때는 용서를 받지만 그렇게 특별히 우상 숭배자, 배교자들, 또 안식일 부정한 자, 또 토라의 어떤 법이라도 부정하는 자 이런 것은 이런 사람들은 유태인이라도 먹게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항상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날 뭐 단지 기념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항상 기억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목에다가 테필린이라는 게 있죠. 테필린.
그리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거기에 성경 말씀이 들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느 부분이 들었냐? 그다음에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거기에 한하고 또 아니 13장 1절에서부터서 10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 두 개 약한 손 그래서 잘 안 쓰는 손 거기다가 테필린을 달아라 이런 뜻이고 이마에도 그렇게 달아서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그걸 기억해라.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야겠습니까? 십자가요. 십자가, 그렇죠? 여기는 지금 종으로서 세상에서 지금 제일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구출을 받은 그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좀 지옥불에서 구원받은 그날, 그날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와 예수님의 구원. 출애굽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을 그냥 창조하셨구나 그런 정도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또 잘하는 사람은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신다. 초태생을 다 살려줬다. 그래서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장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그러다가 황금 송아지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지위를 잃고 레위가 또 제사장과 레위가 생겨나고 대신하게 됐지만 그 전에는 장자들이 나서서 다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장자를 낳으면은 성전에 가서 은 5세겔로 속전을 내고 이제 데려오는 그렇지 않으면 또 성전에서 일하기도 하고